정신 아까 지금 잘 풀었잖아. 샤프심도 네모다. 자, 아, 아니 뭐야? 아니 그니까 저거 보여주고 이렇게 명제 이렇게 되면 샤프심도 부러진다지. 저는 이거 다 뭔지 알아요. 뭔데요? 아, 박슬기양 마음이 아픕니다. 네. 저는 박슬기양 얼굴에서 예. 정말 답을 알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요? 네. 예. 샤프심도 UFO다. 샤프심도 다이아다. 어? 네? 예, 탄소. 샤프심이 흑연이잖아요. 네. 이 흑연은요, 땅속 깊이 묻어둔 다음에 한 오랜 기간 지난 후에 채취를 하면요,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. 아, 탄소 덩어리라서? 네, 탄소. 그러니까 아, 근원은 같은 거죠. 근원은 같은 거죠, 다이아와. 이게 다이아. 정답이면 우리는 언제 그 확인을 알아볼 수 있죠? 그럼요. 실험을 해서 알 그거 같아. 샤프심도 그 왜 불 뗀다 그러잖아요. 맞아, 그런 연구, 거 아닌가? 연구, 이렇게 샤프심이 이렇게 있고 거기다 이렇게 달궈보면 빨갛게 돼서 예, 맞아요, 맞아요. 이 박사님 얘기 좀 들어주지? 예. 빨갛게 달궈져가지고 불 붙으니까 성냥개비처럼 불을 붙일 수 있다. 뭘로요? 샤프심도. 샤프심도. 제정신이세요. 샤프심도 점이다. 점? 점이다? 아니요. 무슨 점? 아니요, 무슨 옛날 학교에서 이렇게 뭐 하다가 네. 딱 찔러서 그대로 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맞아. 그게 점이 되는 사람 많아요. 저, 오빠 여기 점이잖아요. 아, 저도. 공부 못하는 것 같아 샤프심하고 장난치다가. 샤프심이 지난번 스펀지를 통해서 강하다는 게 입증이 됐죠. 예. 저는 샤프심의 강한 정도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헤라클레스 있잖아요. 예. 이것과 샤프심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. 헤라클레스와? 예. 왜? 나 왔어. 또 왔어? 예, 발견. 매주 와? 한 주도 안 걸려? 휴가도 안 가? 샤프심이 네. 네. 헤라클레스야? 예. 네. 그 수수께끼만 풀면 되는 거야? 예. 뭐야? 힘줄이 있다. 자, 정답 정리합니다. 그냥 얼른 확인해보죠. 샤프심도 질기다. 질기다. 네모다. 질기다. 잘생겼다. 진짜? 어? 샤프심도 빛난다. 하루 끝에 열 자리.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러져 버리는 약하고 가는 샤프심. 하지만 샤프심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부러지지 않습니다. 근데 안 부러져요. 그런데 이번엔 샤프심으로 밝게 빛나는 전구를 만들 수 있다는 인터넷 제보. 어? 과연 사실일까요? 예, 맞습니다. 흑연은 자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고요.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자유전자가 전기를 통할 수 있게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. 일반 전선과 똑같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전류의 흐르는 양과 그 세기만 우리 조정이 된다면 일반 전구처럼 밝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과연 샤프심이 전구처럼 빛을 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샤프심 양 끝에 전류를 통하게 한 후 그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을 켜자 샤프심에서 서서히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어? 샤프심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. 와, 야, 이거 신기하다. 신기하죠? 빛나는 샤프심에 티슈를 갖다 대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. 와, 야 오늘 뭐? 이번엔 샤프심으로 전구를 만들기 위해 영하 196도씨의 액체 질소를 모은 뒤 작은 유리병에 가득 담고 시판용 일반 샤프심을 필라멘트로 대체해서 유리병을 꼭 막은 후 전류를 통하게 하여 샤프심 전구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. 오,
이 박사님 이거 센데요? 전원을 켜자. 샤프신 필라멘트에 서서히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주위에 불을 끄자. 마치 백날 전구처럼 밝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그 밝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일반 형광 스탠드의 밝기는 34,000 룩스. 곱하기 100이죠. 정전 시 사용되는 촛불의 밝기는 527 룩스. 그러나 샤프심으로 만든 전구의 밝기는 1014 룩스가 되었습니다.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배움을 그쳐서도 안 되고, 집안이 부유하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눈과 반딧불의 빛으로 공부를 했다는 뜻의 사자성어 형설지공. 그러나 21세기는 샤프심으로 만든 전구 밑에서 공부했다는 샤프심 지공입니다. 샤프심뿐만 아니라 같은 탄소 성분인 연필심이라던가 네. 그 숯 있죠? 나무 태우고 난 숯. 그것도 전류를 마찬가지로 흐르게 되면은 발광 발열 반응을 보이죠. 예. 아까 그 샤프심 전구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? 나는 그냥 한 번에 끝날 것 같아요. 한 12분 정도 지속. 12분? 예. 꽤 오래되죠? 12분. 예.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? 샤프심도 빛난다. 빛나라 지식의 별. 몇 개나 나올까요? 하나, 둘. 방송.